아, 이거는 좀 방송 길어지네. 셔터 내리겠습니다. 도네이션 하지 마세요. 남사친이랑 둘이 맥주 한잔 하다가 친구랑 연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걔는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. 그때 얘기하다가 걔가 갑자기 진지하게 그럼 내가 너 좋다고 하면? 이라고 물어봤는데 저 사실 진짜 당황스러웠거든요. 엥? 뭐래? 싶더라고요. 이거 장난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? 자,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제가 말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그 남자 친구 아니에요. 아,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. 저도 여사친들 있거든요. 일단 우리는 그런 대화를 안 해요. 아, 재미로 해볼 수 있지 않나요? 아니요. 진짜 남사친 여사친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. 왜? 재미가 없거든요. 그 남자는 본인 친구라고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. 둘이 친구 사이가 아닌데요? 그럼 내가 너 좋다고 하면? 이거는 순도 100%의 남사친이 할 수 없는 대사예요. 나는 내 여사친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. 누가 정기 고문을 하기 전까지는. 한쪽이 친구 하자고 친구 할 수 있나요? 아니죠. 둘이 뜻이 맞아야 친구를 하는 거죠. 두 분은 친구가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이걸 장난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? 나는 여사친들이랑 그런 장난 안 쳐요.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장난으로 저런 멘트를 쳤는데 혹시나 얘가 마음을 바꾸면은 징그러워요. 친구라는 건 프렌드잖아. 프렌드. 프렌드는 단어가 다르잖아요. 러버가 아니잖아요.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친구였던 적 없거든요. 시간이 와서 알아야 할 사실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. 그리고 뭐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. 그죠? 남사친 다 저런 거 아니었어? 아니에요. 내가 말한 게 남사친이에요. 나는 10년 넘은 여사친들이 있어요. 더 짧게도 있고 우린 아무 말도 안 해요. 그런 종류의 말은 죄송한데 제가 전 여친 저렇게 사귀었어요. 죄송합니다. 그 친구 아니었거든. 친구랑 연인이 될 수 없다는 놈이 내가 좋다고 하면 이딴 거 왜 물어봐.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? 지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 있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친구들끼리는 어때요? 굉장히 정확한 논박을 할 수 있습니다. 자기가 한 말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.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니까 떨려서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.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.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나요?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아셔야 돼. 짝사랑러들은요 친구를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. 남녀는 친구가 무조건 될 수 있어요. 근데 짝사랑을 하는 친구들은 친구인 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분 여자분들이 그 연기를 하고 있겠냐고요. 그럼 그게 친구예요? 친구가 아니지. 친구에서 연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희소하게는 둘 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마음이 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두 분에게도 한마디를 보태자면은 마음의 아주 깊은 기저에는 친구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도 느끼지만은 그 밑에 이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처럼 자리하고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사실입니다.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. 왜 없어? 근데 친구인 척할 수밖에 없는 짝사랑쟁이들이 세상엔 정말 많다는 거지. 정말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바뀌는 거는 세상에 몇 퍼센트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전 정말 작다고 생각해요. 한 자릿수라고 생각해요.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근데 그것도 본인 기준이겠지만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호감이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. 근데 본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닌 거겠지. 진짜 100%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1, 2년 지내다가 갑자기 남자로 보여서 갑자기 여자로 보여서 연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을 텐데요. 100 중에 한 자릿수예요. 나누고 보면은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냐 될 수 없냐 이 두 파가 언쟁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후기? 궁금하네요.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어투가 그렇게 막 커플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. 아 그렇구나. 유뉴 애매하게 떠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. 저런할 거라 사연 보내봤어요. 내가 맞췄지. 후기 없어요. 친구도 될 수 없는 거미도 될 수 없는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모두 다 잊고서